한반도의 사막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영국 관영 언론 BBC의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물이 풍부하고 숲이 울창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사시사철 푸르른 한반도, 해마다 불어오는 태풍으로 한반도에는 사막화 현상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만주지방에서 불어닥친 사막화 현상에 이어 북한 지방의 무분별한 벌목 사업으로 인해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북한의 연료 부족 현상과 무분별한 벌목으로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 사막화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북한의 석탄과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인구는 북한 인구의 9% 수준이며 나머지 90%는 나무, 석탄, 동물의 배설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북한 주민의 대다수가 산림의 나무를 벌목하여 사용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엄청난 수자원으로 수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을 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산림 녹화 및 주민들의 식수 공급을 위한 댐을 건설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 지방은 댐 건설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지역입니다. 1943년 압록강에 건설된 수풍댐은 미국 후버댐과 윌슨댐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댐이자 수력발전소였습니다. 세계 3위 규모의 댐이 이미 20세기 초반에 북한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88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지역에서는 동북아 최대 규모 수준의 댐인 금강산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댐을 건설해 만수시 최대 60억 톤에 달하는 괴물급 댐을 만들어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위용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건설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금강산댐이 폭파되면 63빌딩이 물에 잠기고 서울의 대부분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며 긴급하게 전국민 모금 활동을 통해 금강산댐의 지류에 해당하는 위치에 평화의 댐을 건설하기도 했는데요.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북한 당국에 의한 금강산댐의 방류가 있었다면 한강변에 위치한 올림픽 시설들에는 큰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한강에서 각종 수상 스포츠 대회와 세계 중계가 되는 올림픽 대회에 먹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로는 당시에 이러한 위협들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긴 했으나 아무튼 북한 지역은 상당수의 땅이 산지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댐을 건설하면 원활한 전력 공급과 수자원 공급을 통해 북한 지역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지역에 개발된 댐에 모아둔 깨끗한 물은 향후 통일 이후에 엄청난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바로 중국의 물을 좋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값보다 석유값이 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가 사실상 산유국처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중국의 물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세계 강수량 지도를 살펴보면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제외하면 마치 사막을 방불케 할 정도로 건조하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 지방과 인접한 만주 지방과 중국 북부 지방은 더욱 심각합니다. 광활한 초원 벌판 지대가 사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약 1억 명의 인구가 살지만 이러한 인구의 원활한 물 공급을 하려면 많은 댐이 필요하지만 만주지방은 애초에 비가 한반도만큼 내리지 않을 뿐 아니라 저장할 수 있는 협곡이 한반도만큼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그 중에서도 북한 지방에 많은 댐을 만들어 충분한 담수호를 만들고 중국에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물을 수출하게 되면 통일 이후 한국은 자원을 무기 삼아 중국, 특히 만주지방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며 만주지방이 한반도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세계적인 물 부족 사태로 인해서 석유보다 물값이 비싼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국가들과 러시아 같은 천연자원 부국들은 석유를 무기 삼아 부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국토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어 많은 수량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남한보다 더 댐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많을 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토가 사유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댐을 많이 건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사막화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중국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반도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상 한국은 물만 중국에 팔아서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막을 수 있는 계곡은 모두 막아서 댐을 만들어 대한민국은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보이지만 엄연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빗물은 많지만 물을 가두어 놓지 못해서 물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인데요. 향후 통일 이후에 물이 부족한 북한 지방과 여유로운 물은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물을 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 경쟁력과 국부가 쌓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4위 경남 합천 초계 분지. 한국 남부지방에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완벽한 분지 지형입니다. 한반도 남부지방은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저수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남 합천 초계 분지는 이미 일정 규모의 시가지가 형성돼 있어 이주자를 위한 시가지 개발과 함께 낙후대가는 경남 지방의 발전 촉진을 위한 담수호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3위 북한 강원도 판교 분지. 북한의 강원도 판교에 위치한 분지 지형입니다. 북한에서 몇 안 되는 분화구 형태의 분지 지형으로 좁은 물길을 한쪽만 막으면 대형 담수호를 건설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평양 원산과 같은 대도시와 인접해 있고 산림이 많이 훼손된 북한 중부지방의 산림 복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2위 강원도 양구 펀치볼. 강원도 양구에 있는 분지 지형입니다. 펀치볼로 불리게 된 배경으로는 한국전쟁 당시 해당 구역을 비행하던 미군에 의해 붙여졌습니다. 휴전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긴장감이 도는 지역이었으나 아름다운 분지지형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많은 분지지역들이 도시로 개발됐지만 양구 펀치볼은 지뢰가 아직도 많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양구 펀치볼은 운석이 충돌하여 발생한 지형과 유사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침식작용으로 발생한 지형으로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지형입니다. 이곳에 댐을 만들게 된다면 한반도 최대 규모 수준의 내륙 담수호가 만들어져 엄청난 수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뿐 아니라 아름다운 지형과 경관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무엇보다 휴전선에 위치한 특성상 향후 통일 이후에 북한 지방의 수자원을 공급할 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1위는 북한의 자강도 협곡입니다. 한반도가 토끼 모양이라면 토끼의 눈에 해당하는 자강도 협곡은 댐을 막으면 한반도 최대의 호수가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해당 협곡은 압록강의 상류인 장자강이 흐르며 이미 북한 당국은 최근 용림댐을 준공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댐 건설을 장자강 일원에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댐들이 준공될 경우 북한 지방의 전력 사정이 좀 더 개선될 뿐 아니라 풍부한 담수 확보로 북한 산림 녹화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중국 지방의 프리미엄 상수원 공급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최고로 이미지가 좋지 못한 북한은 전력 개발에 있어서만큼은 친환경적인 국가입니다. 전국토가 사실상 댐을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전력 사용의 상당 부분을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토지에 있어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아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댐 건설이 용이한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북한 전문 미국 언론사 삼팔로스에서는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댐 건설이 전국토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하며 여러 개의 댐 건설 현황을 분석하며 보고를 내보냈습니다. 삼팔로스는 북한은 전기에너지 충당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건설 대신 전국토를 수력발전소로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댐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완성될 경우에는 향후 중국의 수자원을 팔아서 파이프라인 연결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사막화로 인해 한반도가 막대한 수자원 생산 및 수출 국가가 될 수 있는 물이 풍족한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꾸준한 수자원 확보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